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니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슬픈 일들이 일어나 욥이 마음을 아프게 됐어요. 주인님, 욥의 신하가 달려왔어요. 나쁜 사람들이 당신의 동물들을 잡아갔어요. 그러자 다른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남아있던 주인님의 가축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 죽였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신하가 욥에게 달려왔어요. 주인님 아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너무 슬펐어요. 잠시만요. 이 그림 보여주나요, 내가? 우선, 혹시 안 보여줬을 수도 있으니까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욥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욥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후 욥은 아프게 되었어요. 욥을 괴롭힌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이 한 거였어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버리고 하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욥이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거야. 괴로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한 욥은 더욱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었어요. 욥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곧 하나님의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옛날보다 더 많은 소와 양을 주시고 10명의 아이들과 딸도 주셨어요.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은 욥에게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새로운 주신 거예요. 네, 오늘은 기다려봐요. 잠깐만요. 항상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